아들 좋아요. 우리 아가 여기 얌전히 있어야 된다. 엄마, 양치하고 금방 올게요. 어때? 나는 누구인가요? 당신은 누구세요? 머리에 통증이... 기억 상실증입니다.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는 저희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.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뭐라고요? 기억 상실증이요? 기억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? 기억 상실증? 우리 아빠가 기억을 잃어버렸다고요? 누나, 그게 뭐야? 그거 좋은 거 아니야? 야, 이 바보야! 아빠가 우리를 기억 못한다니까! 그럼 우리가 다시 알려주면 되잖아! 안녕하세요, 아빠! 제 이름은 채시고요. 나이는 8살? 아빠가 저를 엄청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? 아빠가 저한테 용돈을 한 달에 5만원씩 주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저 용돈이 지금 거의 다 떨어졌어요. 그렇구나. 알았어. 내 지갑이 어딨더라? 누나! 저리 좀 비켜봐! 나도 좀 말하자! 하지 마! 안녕하세요, 아빠. 나는 텀이고요. 나이는 5살.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자전거 사준다고 했어요. 그리고 내일이 바로 내 생일이에요. 아니, 얘네들이? 토미, 첼시! 어? 너희들? 아빠가 머리를 다쳤는데 지금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지. 아빠가 빨리 기억을 찾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단 말이죠? 이상한데요? 나는 독신주의자인데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, 그쪽은 제 이상형이 아닙니다. 제 스타일이 아니시라고요. 혹시
가족 사기단 아닙니까? 가족 사기단? 네, 뭐라고요? 가족 사기단? 아니, 이 인간이 머리를 다치더만 정신줄까지 놨잖아? 머리야,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. 아빠 왜 그래요? 아빠 정신 좀 차려봐요. 아빠. 젤씨, 토미, 우리 막둥이까지? 아빠, 정신이 좀 들어요? 우리 누군지 알겠어요? 정말? 아빠 이제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아. 켄, 그럼 나는? 나 누군지 알겠어? 빨리 말해봐. 어? 당신은? 누구시죠? 켄! 어떻게 나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지? 나를 사랑한다? 사랑 안 한다? 나를 사랑한다? 나를 사랑 안 한다? 그럴 줄 알았어. 나를 기억 못하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야.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딨다고. 난 떠날 거야. 켄, 부디 잘 있어요.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을게요. 우리 첼시, 토미, 막둥이 부탁해요.